2019년 5월 5일 성광 소식입니다. 소나시기 오늘 2, 3부 예배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우리 자녀들을 함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이 5월 12일 주일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70세 이상의 어르신께 꽃과 선물, 점심 식사를 대접해 드립니다. 총 남녀 선교회 체육대회가 5월 12일 주일 오후 2시에 능곡초등학교에서 있습니다. 종목과 팀 편성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홍팀은 붉은색 상의, 백팀은 흰색 상의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날 점심 식사는 각 남녀 선교회별로 준비합니다. 체육대회 경품 후원과 찬조를 기다립니다. 유경기 원로 목사께서 지난 4월 30일 패닉 선교 139주년을 기념하는 세계 한인 침례인 대회에서 침례교단의 해외 선교에 기여한 종료를 인정받아 패닉 선교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행사와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3권사회가 201호실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성서대학은 어린이날 연휴로 쉬입니다. 제9차 새가족 성경 공부가 오늘 오후 1시 50분에 510호실에서 있습니다. 교정 모임이 오늘 오후 4시에 2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금요 축복기도회가 5월 10일 오후 9시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1, 2, 3 권사회의 특송이 있습니다. 오늘 방문하신 분과 등록한 지 4주 이내 되신 분들 중 1, 2, 4부 예배를 들으신 분은 3층 행복한 카페로, 3부 예배를 들으시는 분은 지하 회의실로 오셔서 교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외 소식입니다. 5월의 추천 도서는 카일 데이비드 베넷의 사랑 연습, 세상에 생명을 주는 영적 훈련입니다. 입원하신 분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연 성도 이경아 집사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 합창단인 성광 엔젤스에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7세부터 15세까지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자세한 내용은 주보 별지에 있습니다. 문의는 이수연 집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 안내입니다. 연말에 신청하시는 기부금 납입 증명서는 개정된 종교인 과세법에 따라 본인 성명으로만 발급 가능합니다. 가족이나 지인 명의의 증명서가 필요한 분은 대상자 성명으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당 봉사는 이대가족과 6.16기 남선교회입니다. 정혜경, 강승훈, 이가정님이 성광 가족이 되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앞에 비치된 등록카드를 기록한 후 헌금 시간에 안내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광 소식이었습니다.